한봉희 원장 스님하고 이제 대학생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네. 그다음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대학생활이 좀 이렇게 많이 힘드셨겠네요. 예. 네. 일단 식사부터 아침 뭐 기상하는 것도 불만이고 뭐 이것 교과서 없는 것도 불만이고 다 그런데 식사도 그 중에 빠질 수 없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나마 옥수수 밥이라도 진짜 많이 줬었어요. 그냥 반찬은 없어요. 아예 반찬은 기대하지 말고 그냥 옥수수 밥에다가 국물, 그 배추 시래기 그냥 등등 떠있는 그냥 이런 서금 국물이죠. 된장 국물도 아니고 그냥 서금 국물 하나에 옥수수 밥 하나예요. 그냥 그것만 먹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먹고 나와도 그냥 소화가 또 잘 돼요. 또 옥수수가. 예. 그럼 또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나가서 뭐 사서 드시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 또 여학생들은 또 나가서 먹는 게 되게 창피하거든요. 이게 장마당에 가서 뭐 이렇게 먹다가 또 그 대학생들도 같은 학교 대학생들 만나면 또 창피하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잘 못 나가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배고픔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이제 94년도 지나서 95년도 이때부터 서서 계속 시작이 되는데 이제 거죠? 그 같은 학교 학생들 가운데 그런 고난의 행군 때문에 고생당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있죠. 그걸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게 참으로 저도 그게 어떻게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바로 잘 아는 옆에 친구들이 같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저도 너무 그게 그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방학 끝나서 뭐 왔는데 그때는 뭐 계속 이런 게 식량 사정이 항상 북한이 안 좋았으니까 그 94년부터는 이제 배급이 완전히 끊기고 식량 공급을 안 해주니까 대학생들 중에는 이제 군대 갔다가 제대해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중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서 10년, 13년씩 군사복무하고 그다음에 다시 대학에 들어오죠. 대학에 들어오면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렇게 되는데 그때 들어와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근데 대학교에서 결혼도 못하게 하는 거죠. 결혼하면 안 된다. 이게 대학교 규칙이라서 결혼을 못하는데 몰래 결혼을 하죠. 그렇게 하면 또 가정생활 해야 되죠. 아기도 생기고 부인도 살려야 되고 근데 남편이 이제 수입이 없잖아요. 학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와이프가 이제 생활을 해서 벌어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저희는 뭐 저 부모님들이 다 해주고 또 기숙사에 있으니까 기숙사에서는 그래도 뭐 풀죽이라도 주고 뭐 이렇게 주니까 대충 끼니라고 하는 거를 대충 먹고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저희보다 더 심한 경우죠. 집에 가도 이제 죽먹기도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 방학 끝나서 왔는데 이분들이 계약은 했으니까 학교를 왔는데 옷이 그냥 새까맣게 돼 있는 거예요. 비누가 없으니까 세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식량만 고갈된 게 아니라 모든 생활 필수품이 다 고갈이 된 거죠. 세제가 없으니까 세제 빨래 비누가 없으니까 비누 생산 비누가 떨어진 지는 이미 오래전이 됐고 식량보다도 오래전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뭐 세탁할 수도 없고 또 수도 자체도 안 나와요. 전기가 없으니까 수도물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빨래를 못 해. 그러니까 왔는데 옷이 새까맣게 입고 그다음에 먹지 못했으니까 그 방학 동안 내내 이렇게 굶어서 살았던 거죠. 하루에 한 끼 겨우 먹고 이틀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먹고는 이러니까 살이 그냥 쫙 빠진 그분들은 이제 군대를 마치고 이제 집사님식 복무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군사 복무하면서도 정말 그렇게 나라를 지키면서 고생하고 다시 대학에 온 사람들인데 사회에 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막 굶은 상황이 되니까 그래도 대학생들 중에는 또 천차만별이에요. 또 집에서 부모님들 장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집에 식량이 있으니까 도시락도 싸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일부는 도시락을 못 싸오는 한 반은 도시락을 못 싸오죠. 그러면 반은 도시락 싸오고 그러면 도시락 같이 먹다가 이 사람들이 못 싸오니까 먹는 사람들이 다 부르는 거죠. 같이 먹자고. 그래서 자기네 도시락을 같이 이렇게 나눠줘요. 근데 이 사람들 또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미안하죠. 그게. 그러니까 일부러 점심시간 되면 또 도망가요. 숲 피해서 또 나가서 담배나 피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그럼 또 밥 먹는 사람 입장에서 또 그게 미안하잖아요. 같이 먹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럼 또 나가서 찾아서 돌아다니다 또 찾아서 데려와서 또 같이 식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으로 복귀할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비교적 똑똑한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예, 똑똑하죠. 그죠? 그 사람들은 저희보다 1년 더 다니는 거. 저희는 4년이지만 그분들이 이제 예과를 1년 졸업하고 다시 본과에 올라와서 이제 4년 동안 저희랑 같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예과에서 이제 그동안 군대 나가서 이런 거 다 까먹었으니까 다시 공부를 시키는 기초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럼 고난의 이제 행군을 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방학 때 방학은 북한은 방학이 대학은 한 보름 20일 그냥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를 방학해본 적은 거의 없고요. 그럼 언제 방학이 주어집니까?
12월 한 중, 12월 한 20일 지나서 24일, 뭐, 어. 이때부터 해서 1월 한 15일 정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은 여름에는? 여름에는 이제 7월 말부터 8월 한 중순까지. 아주 짧네요. 네, 짧게. 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집으로, 청진에서 집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집이? 길주가? 길주는 그 열차로 가면 한 3시간 반 정도. 아, 멀구나. 예, 급행으로. 그 역점마다 서지 않고 급행으로 가면 한 3시간 반 정도면 정시로 가면 3시간 반 가고, 그 다음에 또 완행열차 타고 가면 뭐 5시간도 걸리고. 그럼 이제 집에 가면 그때는 집은 아주 풍족. 그래도 대학 다니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풍족했겠네요. 집에 가면 그래도 먹을 수는 있죠. 대학처럼 그렇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대학은 그렇지만 집에 가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는 되죠. 그럼 이제 그때 집안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런 고난의 항구나 이런 걸 당할 때. 그때 저희 부모님들도 다 국가에서 배급을 받는 사람들이죠. 특히 아버지는 또 이런 고급 기술자다 보니까 명절이면 특히 또 뭐 3급이라는 거 뭐 또 특별히 받는 게 또 따로 있어요. 뭐 부식물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특별 공급이 있어서 그런 것도 받는 정도였고. 한데 일단 생활이 국가에서 배급을 안 주니까 뭐 저희 집도 피해갈 수는 없죠. 근데 아버지는 그 기술자니까 아버지 배급은 계속 예, 주더라고. 아버지가 공장 안 나가면, 뭐, 설계, 이걸 못하니까, 예, 모든 기계 고장나고 계속 이러면 뭐, 설계가 나가야 되고, 사인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버지는 절대 어디 동원을 가거나, 어디 나무하러 가거나, 뭐하러 이런 데는 절대 동원 안 돼요, 아버지는. 계속 공장에 가서 그걸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급여도 높고, 뭐, 배급도 계속 나오곤 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 아버지 배급만 나오지, 가족 배급이 다 나오는 건 아니니까, 아버지 배급 가지고 또 같이 나눠 먹는 상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또 따로 소토지가 있었어요. 그 소토지가 한 1,000평 정도 가지고 있어서 소토지라고 하거나 예, 소토지. 사실 북한 체제에서는 소토지가 인정이 안 되죠. 근데 하도 식량 사정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산 야산 같은 거 그게 원래는 나무가 자라고 풀 자라는 이런 야산인데 그 야산을 이제 풀을 빼고 거기다가 이제 소토지를 만든 거죠. 그런 소토지들이 북한에 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나무를 다 베다 보니까 산에 나무가 없어요. 거기다 다 곡식 심고 감자 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저희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이제 기본적으로 조선조 산야를 옛날에 이제 그런 선교사들이 사진을 찍어 놓은 걸 보면은 거의 이제 그 완전히 민둥산이거든요. 그 지금 거의 민둥산이에요. 그런데 그 지금 이제 북한산을 보면 조선조 산하고 거의 비슷하죠. 어떤 문명이 이렇게 몰락할 때는 기본적으로 민둥산이 생기면서 비가 내려와가지고 그 흙이 와가지고 농경지에 이제 그런 물을 대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폐허화되면서 이제 생산성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이제 조선조 말기에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이제 소풍이나 이런 걸 갔을 때는 그때는 산이 좀 푸르렀죠. 나무가 많았죠. 예, 엄청 푸르렀죠. 그죠? 소나무도 많고 푸르렀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게 이제 그 식량 사정이 어렵게 되면서 그 고난의 항구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 고향도 보면 이제 그 팔프 공장이 있어서 거기서 피박 그 나무 껍질 있죠. 예, 정의를 생산할 때 피박이라고. 예, 피박이라고 그러죠. 그 피박을 이제 나눠주니까 그거 가지고 땔감하니까 굳이 산에 가서 나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공장에는 나무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산더미 같은 그 나머지 껍질을 발라서 그 밑에 속은 이제 종이를 뽑고 나머지 껍질을 이제 노동자들 불 떼고 이렇게 집에서 사는 건데 그게 이제 나무 사회주의 사회가 무너지면서 그 러시아에서 벌목이 안 들어오는 나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공장에 그 나무 껍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나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나무 공급이 안 되니까 어디 가겠어? 산에 가는 거죠. 그 난방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시내에서부터 산까지 가는 게 막 10리, 20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손달고지 끌고 가서 나무를 해오는데 그게 또 산림 보호원이 또 따로 있죠. 그럼 그 사람들 산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또 들키면 안 되니까 또 들키더라도 또 술도 주고 담배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가지고 내려오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민둥산이 그렇죠. 점점 처음에는 야산에 가서 배워오던 산이 이제는 점점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 그렇게 하면서 처음 소토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저희는 소토지를 갖고 있은 거죠. 그래서
배급을 못 받는 그 일부 나머지 그 식량은 이제 그 소토지에서 나오는 옥수수로 우리가 보충을 하고 생활을 또 다음에 식량 유지하고 이렇게. 근데 어머니는 의사인데 뭐 뒤로 좀 들어오는 거 이런 건 없었습니까? 사회주의 사회에서 그런 게 절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때 당시까지만 그래요? 해도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완전히 잡은 그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을 겪기 시작하면서 아 사회를 믿고 살 수가 없구나. 사회주의 사회 우리나라는 국가를 믿고 살 수가 없네. 괜히 뭔가 해야 된다. 이런 게 생기면서 아마 이렇게 뒤로 이런 게 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살 때는 어머니는 의사지만 저 학교 다니는 분이 어머니 의사고 하니까 그냥 명예 같은 건 정말 항상 예, 명예죠. 명예. 예, 명예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동네에 의사 한 명이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계속 집에 와요. 병원에 가까운 다 지역별로 병원에 어디 이 지역은 어느 병원 가라 이렇게 다 있긴 있는데 병원에 가면 또 약도 제대로 하기 어렵고 처방받기 어렵고 뭐 또 약도 별로 많지 않으니까 처방을 잘 안 해주죠. 그냥 그러니까 아는 의사 있으면 그 집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제가 잘할 때는 어머니가 계속 왕진 나가시는 거예요. 한 5일에 한 번씩 당직 서시고 그다음에 밤에 들어 자면 사람들이 환자들이 와서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 자다가도 또 왕진 나가고 나갔다 또 새벽에 들어오고 저는 그 일이 정말 너무 싫었겠구나. 네, 너무 끔찍하게 싫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절박하지만 절박하지만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한 사람이 계속 들어오니까 예, 그럼 저는 야, 어머니가 참 그런데도 불만 한 번도 없이 왕진 가방 항상 집에 챙겨놓고 있어야 되는 주사기는 항상 소독돼 있어야 되고 침 주사기 항상 소독돼 있어야 되고 항상 딱 부르면 나갈 수 있는 이런 완전 전투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새벽에 부르면 갔다 오고 그 가방에는 항상 그 약이랑 비상약들이 계속 채워져요. 아부모님은 맨날 그 약 처방을 해서 항상 비상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또 치료해주고 새벽에 또 들어오시고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내가 가는 것도 아닌데 아 어머니랑 같이 자는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그치, 나면 그게 애들 입장에서 엄마가 충가도 떨어지면 되게 불안하고 싫잖아요. 예. 그게 그럼 이제 그게 이제 고난의 행군이 돼서 이제 외부의 환경이 막 바뀌면서 점점 이제 가정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렇죠, 예. 영향을 받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앉아서 뭐 대화를 나눌 거 아니에요. 예. 야, 이 사회가 이렇게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좀 고민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를 있으신데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근데 있습니까? 집에서는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예, 사회가 이렇게 간다. 이 사회가 이렇게 나쁘다. 이런 정책 나쁘다. 이런 말은 절대로 어디서도 들을 수도 없어요. 집에서도 들을 수도 없고. 아버지도 뭐 말은 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런 얘기는 절대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이렇게 또 그 막 뽑으러 다니는 게 많아요. 막 뭐 허위국 뽑는다, 뭐 친위대 뽑는다, 뭘 뽑는다 이러면 옷가라는 거 아시죠? 북한에서 옷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좀 설명해 주시죠. 아, 옷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그 계속 뽑으러 오는 거예요. 학교에. 예. 초등학교 때부터 인민학교 때부터 뽑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성장할 때까지 계속 지켜보는 거죠. 예. 근데 분야별로 이제 뽑아가는 스타일이 다른 거죠. 그게 똑똑한 애를 뽑는 겁니까? 똑똑한 게 아니죠. 이게 인물 체경, 인물 벌어 잡고 오는 거예요. 그걸, 인물. 그걸 옥이라고 하거나. 그 옥과, 옥과라고 하더라고요. 옥과라고 하는. 예, 옥과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 또 예술단체가 있어요. 예술단체에서도 이제 뭐 기량 뭐 이런 거는 아직 그런 거는 둘째고 그런 건 뭐 별로 보지. 가서 뭐 데리고 가서 이제 하면은 다 따라가 하는 거니까. 미모를 보구나. 미모를 보는. 미모를 보는. 예, 미모 뽑으러 가서. 예, 근데 뽑는 기준이 좀 달라요. 예, 군부대가 좀 다르고, 그다음 예술단이 좀 다르고, 이런 식으로 좀 다른데, 옥과도 다르고. 제일 완벽하게 뽑는 거는 옥가고 그 기준에는 정말 뭐 도에서 한 명, 한두 명 나올까 말까 이 정도 돼야 가는 거고 그리고 일반 또 그 밑에 또 호위국이라든지 뭐 또 친위 뭐 이렇게 뽑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렇게 뽑으러 왔는데 그때 당시 어떻게 좀 지목이 돼가지고 누가? 예, 제가 지목이 돼갖고 예, 저는 그때 당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느 뭐 이게 행사에 갔다가 그 행사에서 이게 그 뽑으러 온 사람들이 막 저를 막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서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그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성함, 직장, 직위 이거. 그다음에 예. 성분 같은 거 조사. 그거 조사한다는 거죠. 뒤에서 조사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알려주고 이랬는데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그런데 절대로 꿈도 꾸지 말아라. 그 뭐 학교에서 뭘 뽑는다고 하는데 날 뽑아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이름 물어보고 직장 직위 물어봤다고 그래서 아마 내일 공장에 물어보러 간다고 하는 것 같다고 알려드렸더니 그런 데는 절대 신경 쓰지 말고 제가 졸업할 때니까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신 팔리면 또 공부도 못하게 되니까 절대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공부를 해서 대학에 꼭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일단 그게 가족 우리는 가족 이 성분
성분이 걸린다. 주진 성분이 걸리기 때문에 못 간다. 아버지 그 외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이제 친할아버지가 이제 그 월남 월남한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친할아버지죠. 그렇죠. 예. 예. 친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는 계셨습니까? 할머니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때 당시는 계셨죠. 제가 제가 나온 다음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는 계셨죠. 제 친할아버지는 이제 월남하신 거. 월남하신 거로. 언제 월남하신 거 들었습니까? 그게 일사구 때 월남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 흥남 폭격이 심해서 한명식 폭격이 엄청 심했을 때. 흥남 철수 사건 때. 예, 철수 때 예, 내려오셨구나. 그때. 예, 근데 실제로 내려 예, 뭐 보지는 못했어요. 아, 그때 뭐 한 그 함흥신에서 사람들이 그 미군 배를 타고 간다고 예,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배 타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게, 예. 그래서 그렇다고 그, 하더라고요. 그제서 예.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국제시장 나왔죠. 그 국제시장 그, 예, 그 배우도 저희한테 예. 다녔었는데, 그 아버지, 그, 그분의 아버지가 저희한테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도 함흥에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국제시장하고 똑같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마. 그 할아버지 내려가신 건 확인한 사람은 없고. 예, 확인하신 분은 없고. 전 그 폭격이, 그날 저녁에 안 돌아오신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또 한쪽으로 막 배 타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때 폭격도 심했고 함흥시내 그냥 모든 게 다 그럼 그때 함흥시 그분이 이제 자식들을 이제 아내하고 그다음에 아버지 형제가 몇 명이었습니까? 할머니가 저 아버지 형제가 그냥 두 명이 있었어요. 남자. 그럼 자식 낳아놓고 그냥 혼자 내려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 하시죠. 할아버지도. 그렇게 안 하죠. 예. 예. 그러니까 그때 폭격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근데 할머니는 폭격에 돌아가신 그 시체도 못 봤고 그러니까 그냥 서운한 김에 그냥 그 전쟁 난리통에 사람이 어디 가서 사람들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폭격이 너무 심했고 그때 돌아가셨는지 그 뒤로 안 들어오셨다 이렇게 됐는데 거기서는 행방불명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셨는데 뭐 그렇게 그냥 처리해버렸고 그냥 월남으로 처리해버린 월남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아버지도 그것 때문에 평생 계속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떻든 저, 참 내가 이게 그 가슴이 아픈 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이 자기 마음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 있죠. 에이.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정치인들을 싫어하는데 저 양반이 싫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회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이중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중적으로 사는 거죠, 예. 혼자 있을 때는 막 욕을 하더라도 욕, 그렇죠. 그냥 자기 입에서는 일체의 그런 게 나올 수 없어요. 혼자서만 생각을 하는 거지 친구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그게 인간 자체도 바꿔 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좀 여기 내려와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이 느꼈죠.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 다니면서 이미 그런 생각을 자꾸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달라야죠. 뭐 완전히 그냥 드러나는 인간하고 그냥 자기하고는 완전히 예, 이중으로 따로 완전 이중으로 생활하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거 거죠. 앞에서는 박수치고 만세 부르고 뒤에 돌아와서는 뭐 욕은 못하지만 사는 게 힘들고 속으로는 막 불만이 있고 막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뭐. 텔레비전에 북한의 고위직들 온 걸 내가 지켜보면서도 저 양반들이 그냥 완전히 뭐 저 양반 말을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 완전히 분리가 돼 있을 건데. 근데 실제로 그 사회주의 사회 때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마음엔 정말로 그 진심이라는 게 있었죠. 정말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김일성이 진짜 신인 줄 알았었고, 정말 그 사회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한 몸 바쳐 살아야 된다. 정말 순수한 마음이셨죠. 다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사회 자체가 이제 사람들을 감시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배척하기 시작하고 이런 불이익을 주고 넌 출산 성분 때문에 너는 출세를 못해 너는 공부를 잘해도 못 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불만이 서서히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불만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때부터. 거죠.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때 당시 어머니가 저한테 너 출신 성분 때문에 이렇게 발전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걸 제가 중학교 다니면서 지켜본 적이 있으니까 아버지 상황을 지켜본 적이 있었고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때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마음을 항상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는 그러셨어요. 어머니는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빨리 좀 깨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는데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으셨어요. 항상 있으셨는데 말은 안 하시죠. 그거를 말은 안 하는데 저한테는 절대 군대 갈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잘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대학에 어머니나 가라. 아버지도 일체 그냥 아이들한테 그런 속내를 얘기 못하죠. 정치적인 문제는 얘기 안 하죠. 근데 낼 수 없는 정작 저희가 졸업할 때 되니까 이제는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군대를 갈 것이냐 이쪽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어머니는 반대를 하시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전쟁 뭐 어딘가 또는 외부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한다거나 막 이렇게 해서 전쟁 상황이 되고 하면 우리가 한번 바쳐서 나라를 구하러 나가야 되지만 지금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다. 외부가 외부에서 우리를 이렇게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나가면 군대 나가면 김일성 김정일을 지켜야 되는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총알 바디가 되는 이런 상황이다. 근데 가겠느냐? 그런데는 절대 못 간다. 그걸 어머니가 이야기하셔요. 예, 예, 예. 나가면 군대 가면 그냥 총알 바디 된다. 응? 가지 말아라. 나라를 지키는 일도 아니고 응? 가면 그 특기 그 친위대 허위대 뭐 허위고 뭐 이런 데는 그런 데니까 응. 절대 그러니까 못 간다. 가슴이 아픈 게 그런 생각이죠. 그 2,500만 이런 2,500만 정도 되죠. 예, 2,500. 2,500만이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게 예. 대한 나는 가슴이 아픈 게 예.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2,500만이 한 명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런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 그게 도덕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하고 우리가 접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자라서 그냥 그것만 보고 자라고 거기서 받은 하는 교육만 받고 자랐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진짜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만들 수 있죠. 예. 외부를 다 차단해버리고 뭐 라디오도 오죽하면 라디오를 들으면 그 라디오 들었다고 잡아가고 죽이고 하죠. 근데 제가 그런 대학에 가서 이제 그런 수신 차단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죠. 저희가 전자 말한 그런 전자기 쪽이 아니니까 IT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저희 대학교 학생이 그걸 실제 개발을 했어요. 테레비가 어디 외국에서 들어오고 사람들이 막 테레비 가져오잖아요. 테레비 들어오면 이걸 이제 그 먼저 성능 테스트를 하죠. 주파수를 이게 다 받아들이는 거 차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주파수 차단하는 그 회로를 만든 거예요. 이 학생이. 그래서 그 회로를 만들었는데 그 회로를 그 테레비에다 이제 부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나라의 그 테레비든 주파수도 이게 다 차단이 되고 안 잡히는 거예요. 딱 조선중앙 테레비전만 딱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걸 다 그 테레비에 넣어서 이 연선, 전연, 붕괴선 연선, 그 다음에 국경지대, 그 다음에 우리 내부 이런 데다 전부 다 그렇게 그 회로를 다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외부 세계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그 다음에 라디오에도 그 회로를 넣어서 이제 못 듣게 이제 차단을 그러니까 하고. 유일하게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의 속내가 그 드러난 게 이제 그런 총알바지로 나갈까 그 문제에서 정리가 사회, 되고 예, 그렇죠. 아버지는 그런 거를 아버지는 떠나요.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아버지는 하도 그 할아버지 그 월남 때문에 본인이 너무 받은 불이익이 많으니까 내가 여기서 떳떳하게 살아야 자식들이 이제 떳떳하게 사회에서 이제 출세하면서 살 수 있다 이 생각이었던 거죠. 항상 그 생각이 그래서 항상 그 본인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늘 당에 대한 충성심이 정말 지나칠 정도로 지나치게 그렇게 대단하셨죠. 예. 그렇게 이해하겠네. 그게 속내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면 알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 삶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식들 앞날에 자기가 걸림돌이 돼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 생각에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뭔가를 하고 기술 이거 뭐 신기술 창조하고 그다음 뭐 과학기술 창조 막 이런 거 발명하고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하신 거죠. 그게 항상 저희를 위해서 한다고 아버지 계속 얘기하시고 그래야 아버지가 또 당원이 돼야 되고 당원이 돼야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아버지가 건데. 이제 그 탈북전에는 당원이셨죠. 당원이셨죠. 예. 언제 당원 들어갔습니까? 그게 89년도에 입당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많이 하셨죠. 이미 그 전에 당원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게 계속 보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보류되는 상황 보면 항상 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문에 계속 보류되고 아버지가 그 전에 이미 발명군도 몇 개 있고 창의관 너무 많이 하셨고 정말 이 사람이 아니면 정말 뭐 입당시킬 사람 없을 정도로 기술적인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이제 일상 보통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가장 이렇게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그 당이고 그다음 그 권력기관이 어떻게 권력.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 보위부하고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저도 북한 시즌 그냥 대학까지만 졸업하고 나와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버지 생활을 보면 예, 아버지 생활을 보면 아버지는 순수 과학자 기술자예요. 근데 과학자 기술자인데 이 과학 기술자 집단에도 이제 예, 임무를 주는 거죠. 보위부에서 임무를 주는 불러다가 사람 불러다가 이게 임무를 주죠. 그 설계실에 이제 누구누구 있는데 이 사람들 누구누구의 동향을 감시해라. 그 사람들이 말을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랑 관계를 가지고 어떤 모임을 하는지. 그 지시를 한 데가 보위부네요. 보위부죠. 예, 보위부죠. 안전부는 그런 걸 안 하지만 보위부가 이제 그런 안전부는 실제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범죄자들을 잡아서 뭐 이렇게 조사하고 보내고 뭐 이럴 거 같지만 보위부가 뒤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위부는 항상 보이지 않게 해먹는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건데 예, 보이지 않게 해먹는다. 예, 당일꾼은 당당하게 해먹고 당일꾼은 당당하게 예, 당당하게 그래서 보이지 않게 계속 이렇게 사람 불러다 이런 임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때 당시 한 몇 번 이렇게 가서 뭐 임무 받고 오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마다 이렇게 감시자를 다 심어놓고 하는 거죠. 감시 감독이 감시. 돌아가겠네. 그러면 우리 아버지를 감시하는 다른 사람이 또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또 임무를 받아서 우리 아버지를 감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서로가. 그리고 몰래 보위부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그런 시스템에 한번 살아보신다면 이 한국 사람들이 아실 거예요. 왜 북한에서 들고 일어나지 못하는지.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서 내가 이 안 좋은 말을 친구하고 했어요. 그 딱 친구인 것 같아가지고 정말 같이 뭐 명절에도 뭐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막 하던 사람은 정말 내가 속에 얘기 다 하는 사람이다 생각을 해서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뒤에 가서 일렀어요. 그러면 아버지만 잡아가면 좋잖아요. 이렇게 그 말 한 사람만 잡아가면 되는데 온 가족을 다 같이 잡아가는 거죠. 다 같이 잡아가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 중심으로 해서 사촌들도 있을 거고 친척들 있죠. 그 친척들이 이제 다 같이 영향을 받는 거죠. 얘네 큰아버지가 무슨 반동이다. 무슨 말 잘못해서 정치범 수용소 같다. 그러면 이 사촌들도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무서운 거죠. 근데 하나 잘못해서 가면 되지만 그러니까 온 뭐 가족. 그게 일어날 수 없네. 예. 뭐. 모반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한국에 심어진다면 한국 사람들이 과연 드러나 막 지금처럼 막 시위하고 막 이게 할 수 있을까? 여기 사람들 제가 와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왜 북한에서 들고 일어나지 못하느냐?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왜 들고 일어나지 못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듣는데 그 시스템을 이해 못하면 정말로 이거는 자기만 죽으면 뭐 내만 죽으면 총을 들 수 있는데 있지만 예. 뭐 주변 사람들이 다 끌려 들어가니까 예. 뭐 3대를 멸종시킨다고 하니까 무서운 거죠 그게